거북이 키우는 동영상을 올리다 보면 많은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는데요. 매년 10월에서 2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거북이가 밥을 안 먹는다는 고민인데요. 심지어 4달 동안이나 밥을 먹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밥을 먹지 않은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건데요. 거북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외부 환경이 거북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도 밥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 이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여름철에는 거북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물을 데워주는 히터를 설치 않아서 생겨난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이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에 자신의 몸을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이 차갑다면 거북이의 체온 또한 낮아져 있고, 체온이 낮아진 거북이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를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먹이에 대한 반응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수온 히터만 설치해 주어도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거북이가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온인 26도에서 28도 사이만 맞춰줘도 먹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고 먹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체력이 부족했던 거북이의 경우에는 저수온이 계속되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거북이가 기력이 너무 없거나 한쪽으로 기울어 헤엄치는 경우, 흔히 거북이 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에게 걸리는 암과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우면 아예 동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북이도 상당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정에서 키우는 거북이가 동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들을 보시면 UV 램프에 대해서, 또 히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도 있는데요. 램프나 히터를 설치하지 않고 키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아예 이런 제품들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키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는 최근 다시 한번 히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북이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키우는 모든 반려동물이 문제가 생겨났다는 걸 인지할 때에는 바로 먹이를 먹지 않을 때인데요. 동물들은 대부분 먹이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어딘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거북이들은 먹이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사람만 보면 먹이를 달라고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북이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히터를 켜주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히터를 설치해 주세요. 히터는 적어도 10월부터 4월까지는 반드시 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UV 램프와 달리 24시간 내내 작동이 되어야 수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밥을 안 먹는다는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런 문제는 히터만 켜주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많은 거북이들이 어서 건강을 되찾고 튼튼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